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시원입니다. 자, 오늘 언박싱할 차량이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의 차량은 자, 아르마의 1:7 빅락입니다. 6셀짜리고요. 요거 사실 출시된 지 좀 됐는데 제가 영상을 찍은 줄 알고 봤더니 영상을 안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언박싱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던 1:8 사이즈보다 좀 많이 길고 1:5 사이즈보다는 조금 작게 그렇게 넣은 차니까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박스부터 한번 볼 텐데요. 뭐 상단에 보면 빅락 크루캡 1:7 6셀 BLX입니다. 그리고 RTR 레디 투 런. 그리고 뭐 디자인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빅락입니다. 그리고 뭐 스펙트럼 포마 스마트 뭐 DSMR 뭐 이렇게 다 적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속도가 65마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1:8 사이즈의 뭐 몬스터나 1:5 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조금 빠르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속도는 100km가 좀 넘어가겠네요.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쪽 면에 뭐가 좀 설명이 있는데 빛이 좀 반사가 되나요? 자, 일단 요 차 커버를 바디를 제거한 모습 사진이 있고요. 하나하나씩 뭐 설명이 있는데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자, 뒷부분 블랙 아노다이즈 된 알루미늄 프론트 기어 쇼크타워. 자, 프론트 쇼크타워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센터 바디 서포트 브레이스, 요것도 이제 우리 아르마 1:8 이상 되는 애들 친구들 보면 요 브레이스 센터에 브레이스가 지나가죠. 요 브레이스 적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슈퍼 듀러블 휠 허브, 휠 허브도 강화된 휠 허브가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일 필드 블랙 아노다이즈드 어저스터블 쇼크스. 자, 쇼크바디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장력 조정이 가능한 그 타입으로 요 돌리면 우리가 스프링을 압축하거나 더 이완시켜서 이제 그 쇼크의 강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 스포크 휠스 해가지고 디부츠, 예, 이제 여기 보면 타이어 디부츠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텔스 어피어런스 보면 이제 블랙으로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다 블랙으로 까맣게 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멋지게 보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옆으로 좀 가볼게요. 자, 일단 빛이 자꾸 비치는데,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커버입니다. 바디 보면 앞쪽에 클립 방식으로 된 바디가 적용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껍데기, 여기 위쪽이고 여기에 안쪽을 본 모습입니다. 여기에 클립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요 차의 바디는 앞쪽 클립을 샤시에 꽂고 뒤에 클립 두 개를 고정하는 방법 방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모터하고 변속 개그림이고, 자, 이제 하나 더 있네요. 또 보게 되면 자, 또 위에서 본 모습인데, 자, 헤비 듀티 드라이브 트레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듀러블 스틸 드라이브 샤프트 스루아웃, 샤프트도 예, 메탈로 강력한 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 즉 구동기 자체도 지금 견고하게 그렇게 디자인에 대해서 들어갔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 아노다이즈드 알루미늄 샤시스. 자, 블랙, 아까 블랙으로 차체 알루미늄 부분이 다 블랙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올 메탈 디프 드라이브 샤프트, 아, 드라이브스 되어 있네요. 자, 요 그 메탈 디프 안에 있는 기어들 모두 자 메탈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 스트롱 컴포지트 체시스 사이드 파츠라고 되어 있어요. 요 부분 강력한 뭐 구성물이죠. 뭐 플라스틱이나 그런 지금 단단한 견고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사이드 부분의 공간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옆면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일단 사이즈가 나와 있네요. 자, 비어클 스페시피케이션 돼 가지고 랭스 해가지고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전장이 655mm, 625mm, 그 다음에 바닥에서 높이까지가 255mm, 그리고 폭
너비가 465mm, 그리고 휠 베이스가 앞쪽 휠 센터에서 뒤쪽 휠 센터까지 길입니다. 휠 베이스가 422mm, 그리고 무게가 이제 배터리 없는 공차 중량이죠. 그게 4kg입니다.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무게도 조금 나가네요. 자, 그 다음에 조종기는 기본적으로 스펙트럼의 3000L짜리 SLT3, 그리고 수신기는 SR315, 스펙트럼 SR315, 그리고 서버는 스펙트럼의 S665 워터프루프 디지털 스티어링 서버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토크는 20kg 정도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25T짜리 서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서버 속도는 0.16초로 되어 있네요.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속도는 한 보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옆에 넘어가면 변속기, 이거 폼하고 150A 스마트 V2 워터프루프 ES4S에서 6S까지 쓸 수 있는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 기본 커넥터는 역시나 IC5입니다. 물론 EC5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쪽 넘어오면 모터죠. 이제 폼하고 4074 2050kV 프로시리스 모터가 적용되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히트싱크하고 쿨링팬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박스에 있는 설명이 여기까지고요. 실제 제품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이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일단 내용물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박스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타이어를 분리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타이어 두 개, 나머지 두 개 해서 총 한 차대분 네 개입니다. 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이렇게 우리가 아르마 제품에서 익숙해진 구성품들. 자, 피년기어, 옵션 피년기어 16T짜리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심 들었어요. 심. 그리고 기본 공구들. 육각 렌치 포함, 그 다음에 작은 이제 휠 너트 풀 수 있는 공구들 들었고, 그 다음에 스티커 기본적으로 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쇼관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 부품들이에요. 들었고, 조정기용 건전지, AA 건전지 4개 포함이고, 그 다음에 매뉴얼 설명서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많이 봤던 우리 3000L짜리 SLT3 조종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본체를 꺼내보죠. 여기 비닐 커버가 있는데, 요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요 휠타이어 조립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휠너트 어떻게 푸는지 그런 설명이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타이어를 뺐고요. 타이어는 이제 컴파운드가 되게 딱딱합니다. 쫀득쫀득한 게 아니고 딱딱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접지가 좋은 거를 쓰신다면 이거보다 컴파운드가 조금 말랑말랑한 친구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일단 조립 먼저 하고 외관 탐험 들어갈게요. 측면 후면이고요. 여기다 나중에 순정으로 LED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반적인 우리 몬스터들보다 바디 액세서리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여기 보면 라이트도 여기 지금 투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요 안에 나중에 LED 넣으면 상당히 라이트가 이쁘게 나오고요. 요거 이제 그릴도 별물로 되어 있고, 이 후드 쪽에도 별물, 사이드 리피터도, 자, 백미러도 별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색은 화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카메라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반무광의 펄입니다. 펄감 좀 있고요. 반무광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도어 캐치도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 가니쉬까지, 그리고 뒤에 진칸 여기도 이 부분이 통째로 별물입니다. 그래서 실제 차처럼 좀 많이 느껴지고요. 사이드 스텝, 리어 범퍼. 이제 외관으로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매력이 있어 보이는 차고요. 자, 이제 쇼크를 한번 봐야겠죠. 프론트 쇼 움직여 한번 볼게요. 자, 착 붙는 게 느껴지시죠? 쇼크 세팅이 잘 되어 있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지만 적당한 묵직하지만 부드러운 세팅으로 기본적으로 쇼크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느낌이에요. 옆에서 봤을 때는, 자, 이런 느낌. 그 뒤쪽은 조금 더 올라가 있는 느낌인데, 뒤쪽 느낌 나볼게요. 뒤쪽은 기본적으로 앞쪽보다는 좀 더 차고를 높여놓는 세팅을 해놨네요. 아무래도 점프나 이런 걸 고려해서 기본 세팅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뒤쪽도 앞쪽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고급스럽게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점프를 뛰어도 어느 정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져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두 개를 뺐고요. 살짝 틀어서 앞으로 밀면 이렇게 바디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디 안쪽 한번 볼게요. 상당히 묵직하고요. 여기 앞부분 이제 보이시는 게 샤시 쪽으로 끼울 수 있는 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전복대도 안쪽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 범퍼 구조라 해야 되겠네요. 충격 흡수할 수 있는 구조가 다 이루어져 있어서 되게 튼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디 자체도 상당히 묵직합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내부 탐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자, 범퍼 쪽에 충격 흡수할 수 있게 이런 구조로 공간을 마련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이렇게 빵 박았을 때 여기서 1차적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 적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블랙으로 아노다이징 된 여기 알루미늄 쇽 보셨죠? 쇽. 그 다음에 메탈로 된 드라이브 샤프트 적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메탈로 된 턴버클, 그 다음에 저 안쪽에 보시면 이쪽도 볼핸드 쪽이나 이쪽 부분이 일단 메탈로 또 되어 있고요. 상당히 지금 구조가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쇼크타워 이 부분이죠. 쇼크타워 알루미늄이고, 그 다음에 센터 쪽에 브레이스가 메탈로 된 브레이스가 이렇게 질러갑니다. 그래서 자체 뒤틀림, 강성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쪽에는 여기 플라스틱으로 이 부분 또 차체 강성 보여주는 이런 구조가 지금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센터 쪽에 샤프트, 리어 쪽, 그 다음에 프론트 쪽 숨어 있는데 프론트 쪽 여기 있으면 되고, 이것도 다 메탈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을 보면 턴버클 메탈, 그 다음에 뒤쪽 쇼 당연히 알루미늄 메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쇼크타워, 안쪽에 있는 쇼크타워 이 부분도 지금 메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뒤쪽 펌프도 이렇게 충격 흡수할 수 있도록 이쪽 공간을 비워뒀네요. 그래서 앞뒤로 충격을 할 때 그나마 조금 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 서브입니다. 여기 아까 서브온이 메탈 25T짜리 서브온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서브 스펙트럼 S665 20kg짜리 서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신기 박스, 요 안에 수신기가 들었고, 그 다음에 아까 150A짜리 변속기, 그리고 모터입니다. 예, 프로시리스 2050kV짜리 펌아, 여기 프로시리스 모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모터 히터 싱크, 그 다음에 팬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깥쪽으로 또 가드가 잘 되어 있어서 바깥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뭐 큰 뭐 외부적인 요인이나 그런 부분을 조금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트레이는 여기입니다. 배터리 트레이 부분이고, 위아래로 조정이 돼서 여기 3셀짜리 배터리 두 개를 적층을 하셔서 넣으시면 되고요.
뒤쪽으로는 공간 충분하기 때문에 긴 거는 쓰실, 긴 거는 뭐 충분히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이제 배터리 고정 스트랩이 있기 때문에 높이 부분이 만일에 뭐 배터리 좀 두껍다 하면은 요건 빼내버리시고 스트랩만 쓰셔도 될것 같아요.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엑스맥스가 매장에 있어서 사이즈 비교가 좀 가능할 것 같아서 살짝 찍어 볼게요. 왼쪽이 엑스맥스, 오른쪽이 빅락입니다. 그래도 빅락이 크다고 하지만 사이즈 차이는 조금 나게 느껴지네요. 하지만 휠베이스가 엄청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얼마 1대7 6셀 빅락입니다.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차량 좀더 빨리 제가 리뷰를 했었어야 했는데 조금 늦어진 점을 좀 사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지만 요번에 제가 리뷰를 했으니까 제품 구매나 제품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 갈증을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또 영상 만드는데 좀더 도움이 되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시원이었습니다. 또 봬요.